우리 아이들과 코끼리가 돼볼 거예요. 자, 이 활동은 36개월 넘는 친구들이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와, 우리 모두 코끼리가 돼볼 거야 해서 코끼리를 흉내내는 놀이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코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고요. 만일 아이가 한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들이라면 코끼리의 움직임을 엄마가 표현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를 직관적으로 모방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또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36개월 이상의 친구들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까지 함께 건드려주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또 호기심을 함께 자극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 36개월 미만의 친구들은 주로 신체 발달을 좀 포커스로 해서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만 3세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라고 가정해서 제가 어머님들께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와, 우리는 오늘 코끼리가 돼볼 거야. 오, 얘들아, 코끼리는 어떻게 움직이지?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쿵쿵쿵 막 이렇게 코끼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 승현이 오늘 코끼리가 돼볼까? 하면 스톰프 스톰프. 우리가 코끼리가 움직이는 쿵쿵거리는 것을 영어로 스톰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S-T-O-M-P 스톰프. 그래서 쿵쿵 스톰핑 하는 거죠. 그래서 쿵쿵 아이랑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또 하나, 코끼리 코는 어떻게 움직이지? 우리 같이 코끼리 코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팔 이렇게 꼬아가지고 코끼리 코 우리 많이 만들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어리면 이렇게 꼬아서 이 사이에 팔을 꽂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코는 코대로 잡고 이 팔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어렵고 복잡하게 아이한테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통 우리 코끼리의 코를 트렁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코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swing the trunk라고 이렇게 구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 우리 코끼리 코가 이렇게 움직이네 하고 아이랑 같이 움직여 보시고요. 코끼리가 물을 또 먹나 봐. 코끼리가 물을 먹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slurp. slurp는 이렇게 물을 후루룩 마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slurp the water. 이렇게 물도 마시고, 코끼리가 자장가도 부르나 봐 하면서, 이거는 코끼리 자장가야 뭐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흉내를 한번 이렇게 같이 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왜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코끼리 노래의 4절 동안 우리가 한 번은 발을 스톰핑 해볼 거고, 또 2절에서는 코끼리 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잉을 해볼 거고요. 3절에서는 코끼리 물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노래 부르는 것처럼 흉내를 내볼 거니까, 자, 어머님들이 요 노래 가사의 흐름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노래 가사를 꼭 막 다 기억해서 따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아이랑 함께 충분히 사전 작업,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은 상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많이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흉내내는 놀이로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가상 놀이로 접근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원을 갔다, 뭐 에버랜드를 갔다, 어디를 갔다 이렇게 가정해서, 거기서 우리 코끼리 봤었지, 코끼리 어떻게 움직이지, 우리 코끼리처럼 움직여볼까, 코끼리 코처럼 움직여볼까, 이렇게 같이 가상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랑 접근할수록 훨씬 많이 교육적으로도 자극할 수 있고 발달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저랑 음악과 함께 한번 활동해 보실게요. 코끼리가 됐어. 코끼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와, 이렇게 뚱뚱한 코끼리가 움직일 거야. 자, 박에 맞춰서 스톰 스톰 같이 아이랑 같이 움직여 보세요. 쿵쿵쿵쿵. See there's the elephant. 자, 동물원에서 놀고 있는 코끼리야. 쿵쿵.
코끼리코는 어떻게 생겼지? 우리 코끼리코 한번 만들어 볼까? 와, 이렇게 팔을 꼬아서 트렁크를 만들어요. 코끼리의 코가 그네를 타는 것처럼 출렁출렁. 코끼리가 목이 마른가 봐. 코끼리는 물을 어떻게 먹지? 자, 이렇게 코를 늘어뜨려서 와, 이렇게 재미있게 논 코끼리 가족이 아가 코끼리가 배가 고픈 잠이 온다고 또 자고 싶대. 자, 코끼리가 자장가를 불러줘요. 예쁘게. 아, 이렇게 예쁘게 노래 불러주는구나.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동물원 놀이, 즐거운 코끼리 놀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